지금 저희가 여기 회원님이 왔는데 동창을 만났어요. 동창이요? 예. 내가 동창이 자꾸 막 거기 세레머니 나올 만한 친구가 누가 있지? 일단 제가 바꿔줄 테니까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. 그래요. 네. 나래야. 여보세요? 나야. 응? 나야, 나 현욱이. 나야, 나 현욱이. 뭐야, 왜 이렇게 놀래? 뭐야? 웬일이야? 잘 있었어? 나 지금 심장 떨려. 왜, 왜, 왜? 심장 떨려, 심장. 아니, 너무 오랜만이고 너 잘 됐다는 기사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실 며칠 전에 김성원 선배를 이제 구해종대에서 만났는데 네 얘기를 하는 거야. 아, 진짜 너무 잘 됐다고 얘기했는데 웬일이야, 웬일이야. 야, 알았으면 연락 좀 하지. 연락 좀 하지. 아니 연락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? 연락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? 저 눈빛을 무섭다. 방송에서 네가 얘기해줘가지고 전화를 많이 받았어. 무슨 사연이냐고. 여보세요. 잠깐만. 나래 씨. 네. 그 저기 뭐야 현욱 씨는 네. 어떤 학생이었어요? 이 친구는 일단은 옛날 말로 안양예고 얼짱이었습니다. 얼짱 출신? 얼짱이었는데 네. 아, 근데 원래 이 친구가 그런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지. 지금 세레모니에서 어떤 이미지입니까, 지금? 지금 뭐 표정 변화 없고 예. 목소리 엄청 깔고 목소리 엄청 깔고 도도하고 지금 네. 내숭 까는 거예요. 내숭이에요? 야, 이런 사람 아닙니까? 이거 완전 수다쟁인데? 수다쟁이라고요? 말을 안 해. 아니에요. 지금 우리는 지금 정 반대예요. 그러니까 얘가 보기에는 그냥 멀쩡하잖아요. 멀쩡해. 멀쩡한데 약간 도라이키가 살짝 있어요. 도라이키가 있대. 맞아. 있어요.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이현욱 하면은 되게 잘생겼는데 얼굴감 못하는 친구였거든요. 입 다물고 있으면 참 멀쩡한데 야는 참 그냥 애가. 입 열면은 약간. 아 잠깐만 이거 이현욱 씨 좀 잠깐 바꿔 줘 보세요. 너 잠깐만요. 현욱아. 응.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잖아. 그러니까 회사랑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 거야. 이미지 메이킹 그렇게 하기로. 이미지 메이킹. 죽고 싶어? 죽고 싶어? 이게 너야. 이게 너야. 이게 너래. 만나서 얘기해. 고맙다 통화해 줘서. 아니야 현우가 목소리 그만 깔고. 야 알았어 건강하고 나중에 내가 연락할게.